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 아파트 약 19,000여 가구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주민이 독이나 타일 등 건축 자재의 라돈 방사능을 측정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한 사례로 부산의 신고 건수가 4,800가구로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는 라돈 아파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완성돼 조만간 종합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서울시 정비구역 내 소규모 안전점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 정비구역 내 점검 대상 건축물 8,140동 중 점검을 완료한 건물은 7,478동으로 이 가운데 미흡, 불량 판정을 받은 건축물은 1,046동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점검 대상 중 미흡, 불량 비율이 높은 자치구는 도봉구, 노원구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는 소유주에게 해당 점검 사실을 통보하고 향후 보수 보강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중구 장충동 일대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성광마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역사 도심 내에 위치한 장충동 일대의 역사 문화적 특성 관리를 목표로 지구 단위 계획과 성광마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 계획을 동시에 수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자, 서울시 정비구역 내 건축물 7곳 중에 한 곳은 안전점검에서 미흡 또는 불량 판정을 받아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도봉구와 노원구는 점검 건축물이 모두 미흡이나 불량에 해당됐다고 합니다. 건축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이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저희와 소통하는 방법 두 가지 열려 있습니다. 자,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한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02-3153-2668번, 끝자리 2668번으로 편안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20번도 계속해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서 함께 하시죠. 그럼 부동산 올인원 출발합니다. 자,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해 주실 분은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신데요. 우리재테크 부동산연구소의 박영신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소장님의 강의 시간에 주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부의 자사고 폐지 이슈로 인해서 들썩이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바로 강남 8학궁과 유명 학원가들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장님과 학궁과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 함께하겠습니다.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네, 부동산 가격을 오르고 내리고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을 합니다. 뭐 실제로 입지라든가 교통, 뭐 주변의 뭐 환경 뭐 다 따지겠지만 그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학군이죠. 학군 수요가 또 얼마나 모이냐에 따라서 그 주변의 부동산 가격도 또 어떻게 형성됐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학군, 특히 이제 교육제도가 개편되기 때문에 향후에 2022년도까지 개편된 내용을 보게 되면 조금 현재 지금 현재 유명 학군 지역으로 또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각 학군과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학군이란 뭐냐? 학군이란 통학 가능한 일정 범위 내에서 위치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합친 그 지역에 어떤 형태의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느냐를 얘기라는 실제적으로 그 지역을 어떻게 또 지정할 수 있는가를 또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11개 학군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11개 학군 중에서도 지금 현재 그래도 가장 잘 나간다는 학군, 뭐 잘 아시다시피 8학군. 8학군이 바로 강남교육지원청이 속해 있는 강남구와 서초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실제적으로 노원구가 들어가 있는 4학군. 그 다음이 이제 양천구가 포함된 목동, 그 주변이죠. 그것도 학군 좋죠. 거기도 7학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4학군과 7학군, 8학군 쪽으로 수요가 집중된 현상은 예전부터 있어왔던 것들이고요. 실제적으로 강남교육지원청이 있는 강남 8학군 지역의 수요가 더욱더 많이 몰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 특히 대치동과 도곡동 일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실제로 그만큼 높은 가격을 지불하면서도 수요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그 지역의 전철역이 어디에 얼마나 가깝게 있느냐에 따라 뭐 달라지겠지만 전철도 전철 나름입니다. 실제적으로 전철 역세권이라서 무조건 다 활성화되는 건 아니고요. 그 주변으로 수요가 몰릴 수 있는 만큼의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4학군과 7학군, 8학군이 그래도 부동산 투자처로는 뭐 잘 아시다시피 뭐 노원구라든가 아니면 양천구라든가 아니면 강남 서초 지역은 당연히 학군 지역으로는 뭐 1, 2, 3위를 꼽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실제적으로 교육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겠지만 실제적으로 학군 같은 경우는 학군이 현재 형성이 되게 되면 그 주변에 자연스럽게 학원과가 형성이 됩니다. 요즘에 현재 현재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교육받는 수준 가지고는 아이들이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현재 결정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학원에 의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학원과가 형성이 됩니다. 학원과가 중점적으로 몰리는 지역은 특히 학원과가 많이 형성되는 지역들은 세대 거주민의 부모의 학력이 높은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공통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대 거주민의 부모의 또 직업이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업이 좋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더 어느 정도 학력이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당연히 학원 가고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해시설이 없죠.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상가. 번화가에서 떨어진 약간 주택가 뭐 이런 것도 보실 수 있고요. 대부분 아파트 평수는 중대형 평수가 있고 고급 주택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 40평대 뭐 그 이상 된 아파트들도 있고요. 고가의 단독주택이라든가 대형 빌라 또는 주상복합 아파트요. 뭐 잘 아시다시피 타워팰리스 그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형태로 현재 그 주변에 아파트 구조가 형성되어 있고 주변 상권이 또 어떤지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학원가가 형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당연히 학원가가 몰려있기 때문에 교습학원들 많을 수밖에 없죠. 교습학원의 밀집도로 보게 되면 당연히 말씀드렸던 현재 7학군, 영등포구, 양천구 이 지역과 현재 8학군인 강남구, 그 다음에 4학군인 노원구에 많이 집중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특히 노원구 같은 경우는 워낙 열악한 주거 환경에 예전부터 있었던 아파트 단지들 정말 노후된 도시죠. 그렇지만 가격이 완만하게 계속 유지가 되는 이유는 물론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고 요즘 근래에는 재건축 붐이 일어나면서 가격이 좀 오르긴 했지만 그 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큰 폭으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떨어질 일도 별로 없었던 지역이거든요.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도 그 주변의 부동산 가격을 계속 그 지역의 부동산을 계속 버텨주고 있는 어떤 유지력을 또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녀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당연합니다. 이사 가죠. 당연히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는 이사를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 의향이 있는 편이다, 보통이다, 반반. 이거는 이사 의향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전체 세대 중에서 76% 정도는 아이를 교육을 위해서는 이사 못 가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를 현재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거의 뭐 10명 중에 8명 뭐 그 이상도 될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상황 자사고가 폐지가 될 수 있는 조건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도 뭐 소송이라든가 어떤 재판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어떤 고등학교들 많은 걸 알고 있는데요. 8학번에 관심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임대 수요가 가능히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남의 전세값이 또 상승되는 분위기를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서 또 이사를 할 수 있는 조건들 만들고 있죠. 이것 때문에 당연히 학군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명문 8학군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가? 뭐 저도 궁금해서 준비를 해봤는데 실제적으로 예전 1984년도에 영동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 상문고등학교 잘 아실 겁니다. 그 학교에서 서울대학교 진입할 수 있는 서울대학교 진입의 탑10 안에 3개 학교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돌풍을 일으키면서 8학군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서울대에 들어간다라는 공식이 성립이 된 겁니다. 당연히 서울대 입학의 꿈을 실현해주는 공간이 당연히 8학군이다. 물론 지금도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8학군 열풍에 강남 이사 수요가 증가가 되면서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올랐고요. 주요 지역의 아파트값도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죠. 강남 아파트값 30년 만에 16배 정도 올랐습니다.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평당 1억을 넘는 호가한 아파트들이 즐비한 지역들 당연히 이런 형태로 꾸준하게 이끌고 왔기 때문에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주체는 고등학교, 중학교죠. 고등학교, 중학교가 70년대부터 80년대 요 사이에 강남 지역으로 많이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고등학교, 희문고등학교, 정신여고, 또 서울고등학교, 숙명여고, 중동, 경기여고, 보성고까지 거기에 현재 중앙고등학교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랬을 때 강남구 삼성동이라든가 강남구 대치동, 서초 잠실 대부분 다 강남 서초 송파 쪽으로 다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이 지역 부동산 가격이 계속 지금 이제 꾸준하게 계속 더욱더 강세를 끼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교육 정책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사고나 외고, 특목고 같은 경우가 국제고 같은 경우도 2025년도에는 폐지를 한다라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폐지를 검토한다. 당연히 일반고로 전환되게 되면 당연히 이 지역을 또 현재 목표로 잡았던 수요들은 당연히 다시 8학군으로 또는 그것보다 더 좋은 학군으로 현재 이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 분산 효과가 사라지고 다시 8학군이 부활한다. 대치동이라든가 아니면 그 주변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7학군, 4학군 쪽으로 다시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고요. 그 가격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책이 나오고 언론 매체에 현재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현재 전용 면적이 25평 정도 되는 실 아파트가 대치동 레미안 팰리스, 이게 청실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그랬을 때 현재 24억에서 27억, 3개월 사이에 3억이 올랐죠. 전세가 같은 경우도 현재 3개월 사이에 2억 원 정도 오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사고다 현재 특목고 외국어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강남 지역에 특히 일부 지역에 편준된 교육요건을 분산하자는 목적으로 만든 거였는데요. 일반고로 전환되게 되면 당연히 8학군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가격은 오르고 있다. 강남과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르고 정책과 상관이 없이 계속 오르고 있는 지역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수학군의 공통점을 좀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아파트 밀집지역 잘 보십시오. 어떤 형태로 현재 학군이 형성되어 있는가. 노원구라든가 양천구라든가 강남 지역에 그 주변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죠. 중등평수 많습니다. 현재 가족수가 2~3인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50평대, 60평대 아파트들 즐비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가격도 굉장히 고공행진하고 있고요. 거래도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역세권 중심 상업지역보다는 근린 상업시설이라든가 낮은 막한 건물의 그 주변의 공공시설들,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들 많죠. 주변 아파트 가격 비해서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고요. 상가 월세가 저렴해서 옮겼던 현재 상가들이 실제적으로는 옮겼던 상가들이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그 월세가 많이 비싸진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학버스 운영이 용이한 지역들 많이 현재 선택할 겁니다. 그리고 좋은 학교 학원이 많고 유협소가 당연히 없죠. 학부형들의 소득 수준과 현재 교육열 또는 현재 소득 수준이 높다는 얘기는 교육열도 높고 여러 가지 연관되는 조건으로 직업도 좋고 여러 가지 어떤 학부형들 수준도 그만큼 높은 지역이다. 주거 수요가 풍부해서 당연히 황금성이 좋다라고 봅니다. 당연히 황금성이 좋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사더라도 나중에 되팔기가 용이하고 그만큼 시세차익도 볼 수 있는 큰 조건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도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가격이 오를 만한 여건들은 충분하겠죠. GTX부터 여러 가지 교통노선들. 그렇지만 학군 수요만큼 현재 밀집적으로 또 절대적으로 모이는 수요는 없을 거다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강남 또는 여러 가지 기타 학군들이 더욱더 가격이 오를 만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들을 한번 또 눈여겨보시게 되면 앞으로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 학군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이 상관관계를 살펴봤습니다. 현대판 맹모 3천이라고 하죠. 만약에 자사고가 폐지가 된다면 8학군은 다시 부활하고 강남 집중화 현상은 더욱더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을 내려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할 때 학군 조건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부동산 정보체크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소장님, 오늘은 어느 지역에서 살펴볼까요? 네, 일단 서초동과 삼성동입니다. 실제적으로 투룸 아파트와 쓰리룸 복층형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뭐 강남 서초가 워낙 또 월등한 지역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은 그런 물건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장님과 강남 지역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박영신 소장과 첫 번째로 확인할 곳 바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3호선과 신분당선이 함께 교차하는 양재역 주변을 살필 거고요. 자, 저희가 살펴볼 유형은 투룸 구조의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의 시세는 약 4억 3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까지 예상되래요. 자,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신 소장님이 오늘은 강남 부동산 길라잡이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서초구 서초동으로 떠날 텐데요. 자, 그것도 양재역 근처에서 아주 귀한 투룸 아파트 살펴주신다고 합니다. 소개 들어볼게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학군 수요가 워낙 또 많이 몰리는 지역이죠. 또 이 지역은 또 직장 밀집 지역의 강남대로 바로 이면에 있는 최육세권에 있는 투룸 아파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처로서도 굉장히 용이할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됩니다. 위치를 보시더라도 강남대로죠. 강남대로에 강남역과 연결이 되고 있고요. 신분당선이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당선 연장선 공사까지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가로축으로는 봤을 때 3호선, 그러니까 더블역세권이죠. 전철역을 두 개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고요. 또 교통노선 개선 사업 때문에라도 삼성역 다음역으로 GTX 신호선이 들어갑니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리플 역사권이 되고 서초화시 주변으로 봤을 때는 현재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으로 인한 그 주변의 활성화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개선되고 있다. 양재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 주변의 수요를 끊임없이 만들어낸다는 얘기고요. 또 재건축 서초 지역의 마지막 재건축 사업이죠. 현재 무지개와 우성 신동 아파트 5천 세대가 또 진행 중이고요. 뭐 아시다시피 삼성이라든가 롯데가 또 현재 기업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굉장히 좋고요. 말씀드렸던 대치동과 도곡동이 또 옆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 이제 학군 수요들 여러 가지 여건들 또 재건축 수요 굉장히 많이 밀집된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남역과 신문화선 양재역 그 현재 대로변 바로 이면에 위치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신동화 우성 3차, 2차부터 무지개까지 5천 세대입니다. 5천 세대라는 대단지가 현재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 주변의 부동산 가격을 일제히 또 끌어올리고 있는 형세를 또 전세값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투룸에 현재 소형 아파트들은 없기 때문에 그만큼 희소가치 높다. 롯데라든가 삼성 같은 경우도 그 직장인 인구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강남역과 양재역 주변은 업무시설 밀집 지역이고요. 양재역 주변으로 봤을 때는 삼성 관계자들 통근버스가 이 지역을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된 현재 그 삼성 관련된 직장인들이 굉장히 이 주변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임대 수요가 풍부하다 보셔야 됩니다.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백화점 시설, 종합병원까지 뭐 잘 아시다시피 너무 잘 갖춰진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계속 버텨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재역 지구단위 계획 구역 중심. 실제적으로 지구 중심, 이 주변이 중심 지역으로 다시 탈바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재역이 굉장히 활성화되기 때문에 현재 붉은색 라인 안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초육세권, 최 1분이 되지 않는 거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들 한번 따져보시고요. 서초구청 주변으로 봤을 때도 현재 복합화 사업으로 인해서 이 주변이 공공청사 외에 그 주변에 편의시설, 판매시설까지 같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서초 양재 그 주변에 양재시 주변으로 봤을 때 현재 그 어떤 연구원 단지죠. 현재 KT, 삼성, LG, 현대까지 그리고 중소기 유성 단지부터 일반 직장인들까지 같이 어우러지기 때문에 인구 구성들이나 직장인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 주변에 상권이 살아나고 인구가 그만큼 주변으로 흩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많이 개선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GTX 신호선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착공을 합니다. 올해죠. 올해 말 정도에 예정이 돼 있는데 물론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4년도, 25년도 개통된다. 전철은 개통되기 전이 가장 많이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투자 가치는 굉장히 높다 보셔야 되고요. 삼성역에서 바로 다음역이 양재역이다. 그만큼 투자 가치도 더 높아질 겁니다. 주변 시세 보게 되면 4억 3천만 원, 4억 9천만 원, 투룸 아파트의 소형으로 기준 잡았습니다. 현재 전세 가격 같은 임대 3억 3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까지 현재 형성돼 있고요. 따라서 실투자 금액 1억 원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월세도 가능합니다. 임대 금액 3천만 원, 보증금 3천만 원, 월 120에서 140만 원까지 대출을 받으신다면 1억 7천만 원에서 1억 9천만 원까지 활용하셔서 실투자 금액 2억 3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에 투자할 수 있는 소형 아파트의 강남 지역의 초육세권 이런 물건 이 가격에 사실 수가 없는 거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투자 가치 높다 보셔야 되고요. 강남대로 직장 밀집 지역에 임차 수요 풍부하죠. 양재역세권 개발 사업 때문에 투자 가치는 당연히 상승할 거고요. 또 인근의 유일한 투룸 아파트이기 때문에 희소성도 부각이 됩니다. 초육세권이라든가 환승역, 3호선, 신문당선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투자 가치는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업무단지 밀집 지역이고요. 특히나 GTX 신호선을 직접적인 수혜 받아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투룸 아파트로 들여다봤고요. 다음 지역도 만나볼게요. 자, 부동산 정보체크 박영진 소장과 두 번째로 확인할 곳 바로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입니다. 9호선 삼성중앙역 근처를 살필 거고요. 저희는 3룸 구조의 주거용 오피스텔 들여다볼게요. 오피스텔의 시세 살펴보시죠. 약 5억 5천만 원에서 6억 2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강남 안에서도요, 황금노선 9호선 따라서 좀 넉넉한 크기의 3룸, 주거용 오피스텔 들여다보겠습니다. 삼성동 어디쯤인지, 그리고 주변에 어떤 이슈들 기다리고 있지 한번 내 만나보겠습니다. 네, 계속 연결돼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서초동 같은 경우 말씀드렸던 지역은 이제 서초고등학교와 상문고등학교 그리고 삼성동 이 지역 같은 경기고등학교 연결돼 있습니다. 그만큼 학군이 굉장히 훌륭한 지역이고요.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주변에 대로변에 위치해 있는 보시게 되면 9호선 삼성중앙역에서 도로변에 위치해 있다. 6차선 대로변에 있습니다. 도보 한 2분 정도 거리고요. 또 국제로 복합지구가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결이 굉장히 잘 연결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개발이 연결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 경쟁력도 높아진다. 전철노선으로부터 영동대로 통합개발까지 그 주변 개발되면서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강북과 연결되고 또 탄천정비사업이라든가 한강 권역별 개발사업 여기까지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관광객 수요도 그만큼 끌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기업체 이전이라든가 판매설 유통시설이 많이 확충되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강남교육지원청이 바로 중간에 위치해 있죠. 거기에 경기도중학교, 봉은중학교, 희문고등학교, 또 그 주변에 영동고등학교까지 초중고, 중학교, 고등학교들이 지금 명문학군들, 아시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 가지 수요들이 이 지역을 밀집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거지 가격이 비싸고요. 이 지역은 현재 상업지 시설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주거지 가격도 더욱더 비쌀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통시설, 판매시설들, 현재 편의시설들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백화점, 면세점부터 해서 또 앞으로 확충될 상권들, 그거 따진다면은 굉장히 유일무이한 강남 지역의 대형 상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젊은 층부터 해서 중장년층까지 흡수할 수 있는 상권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재 국제로 복합지구는 탄천 정비 사업이 준비되고 있는 탄천과 송파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코엑스와 현대자동차가 중심이 돼서 그 주변에 영동들의 통합개발 복합환승센터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전체적으로 구역을 보게 되면 현재 강가 주변으로도 현재 연결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가 주변에 한강 정비 사업이라든가 탄천 정비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 주변에 주차장이라든가 지저분했던 부분들 굉장히 깨끗하게 정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또 관광객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는 조건도 되지 않을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죠. 그룹통합사업 현대기아자동차입니다. 거기에는 부속 건물로 했을 때 호텔, 오피스, 판매시설, 전시장, 컨벤션, 공연장까지 만들어진다. 여러 가지 복합시설이 같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단순하게 기업체만 이전하는 게 아니고 복합단지가 만들어진다는 여건에서 이 주변이 굉장히 더욱더 볼거리가 많아지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현재 인구들 7만 9천 명이라는 현재 현대기아자동차 인구, 거기에 추가적으로 또 간접 고용 인구까지 따진다면 100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우수해진다 보셔야 되고요. 지하공간 개발을 통해서 남북급행철도라든가 GTX, A노선, C노선, B노선 같은 경우는 현재 송도에서 잠실까지 가는 구간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 가지 여건 봤을 때도 이 주변이 교통여건 개선되면서 지하 6층까지 환승역 생기고 이 이용객들이 하루에 60만 명 이용할 수 있는 상권이 만들어져야겠죠. 당연히 지하도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하도시가 지금보다 더욱더 커지는 도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 주변의 인구들을 계속 몰릴 수밖에 없는 집중화 현상이 더욱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요. 주변 시세를 보게 되면 현재 이런 형태의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을 한번 봤더니 5억 5천만에서 6억 2천만 원 정도 형성되어 있고요. 전세는 4억 4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정도까지 예상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투자 금액이 1억 1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까지 현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시세 월세 굉장히 높습니다. 월세 보증금 3천만 원, 월 150에서 170만 원까지 현재 가능하고요. 대출 가능 금액이 3억 8천만 원에서 4억 3천만 원까지, 실투자 금액 1억 4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 들어가는 주거용 오피스텔 3룸 구조고요. 국제로 복합지구라든가 복합개발사업지구의 중심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은 당연히 오를 테고요. 거기에 GTX라든가 광역교통망, 영동대로 통합개발 이런 것들 통해서 이 주변의 가치 상승은 더욱더 배가가 될 겁니다. 그리고 9호선 초육세권이면서 대로변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입지 여건이 굉장히 우수하다 보셔야 되고요. 또 복층식 3룸 구조에 약 18평 정도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주변에서 보기 힘든 흔치 않은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앞으로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강남구 삼성도 안에서도 흔치 않은 그런 부동산 정보 확인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의할 점이 있다면 짚어주실까요? 여러 가지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실제적으로 부동산 정책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안으로 또 현재 그것들 걱정도 많이 하실 겁니다. 현재 부동산 규제가 많이 들어갈수록 부동산 투자는 적기다라고 분명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투자 가치는 분명히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형태의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현재 강남 서초 같은 경우는 지금 사는 가격이 가장 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거고요. 끝을 모르고 오를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여건들, 그 주변에 만들어진 형성되는 인프라 여러 가지들이 이 주변의 가격대로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부가가치는 더욱더 높아지기 때문에 투자는 지금이 바로 적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여건들 잘 따지셔서 나한테 잘 맞는 투자 여건의 물건들을 선택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구는 계속해서 몰리고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강남구 삼성동의 오피스텔이라고 합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02-3153-2668번 아래 번호를 이용해 주세요.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박영진 소장님의 무료 세미나와 1대1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고요. 일단 수요일에는 무료 세미나와 1대1 무료 상담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토요일에는 1대1 무료 상담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 노하우 알고 싶으신 분들은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세미나에 꼭 참석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023153-2668번 같은 번호로 예약을 해주신 다음에 소장님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박영진 소장님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소장님과 함께한 정보는 네이버 TV의 센티비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박영진 소장님의 정보들 정리해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10월 16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연 1.25%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57%로 전월 대비 0.05%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83.5로 전월 대비 21.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조정안 발표로 급격히 위축됐던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주택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념 부탁드리고요. 자, 보시다가 전화,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 궁금증을 해결해 가실 수가 있습니다. 02-3153-2668번, 끝자리 2668번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도 계속해서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 함께해 주실 분 지금 나와 계신데요. 오늘은 더 좋은 부동산 연구소의 고경재 대표님과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과 오늘 시청자분들 어떤 부동산으로 떠나볼지 일단 각 지역의 특징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자, 오늘은 성북구입니다. 삼선동에 위치한 어떤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자, 이 성북구 삼선동 같은 경우에는 종로구와 밀접해 있습니다. 특히 종로 하면은 업무시설들이 다양하고 그리고 쇼핑다운들이 밀집해 있는 그런 지역이라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성북구 관내만 하더라도 굉장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약 30여 개의 그런 학군들이 밀집되어 있는 굉장히 교육 환경이 좋은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강동구 천호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지역이고, 그리고 잠실이랄지 강남 그리고 문정 법조타운으로의 출퇴근 또한 편리한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히나 학군이 뛰어난 성북구 삼선동 그리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강동구 천호동으로 가볼게요. 일단 첫 번째 지역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고경재 대표와 첫 번째로 함께할 곳 바로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입니다. 4호선 한성대 입구역과 성신여대 입구역 주변을 살필 거고요. 오늘 추천해 주신 유형은 토론 구조의 다세대 주택이네요. 시세 살펴보시죠. 약 3억 1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목적지에 따라서 종로나 시청, 광화문 어디든지 출퇴근이 아주 편리한 지역으로 보입니다. 저희 오늘 성북구 삼선동에서 투룸 만나볼 텐데요. 삼선동 어디인지 입지부터 둘러볼까요? 자, 그렇습니다. 예, 성북구 삼선동 하면은 주변에 굉장히 대학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바로 가까이에는 한성대가 있고요. 그리고 우회로는 성신 여대랄지 고려대. 아, 그리고 예, 서쪽으로는 예, 카톨릭대랄지, 아, 그리고 성균관대 등 이런 명문대학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굉장히 또 많은 예,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가까이에는 세무서랄지, 그리고 성북 구청이랄지 경찰서, 우체국 등 이러한 다양한 관공서도 밀집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는 성신여대가 가까이 있습니다. 도보로 약 7, 8분 정도 이용할 수가 있고 한성대 같은 경우에는 약 5분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주변의 학군이나 그리고 주변의 상권 이러한 지역을 한번 살펴보시겠는데요. 자, 동쪽으로는 성신 여대랄지 그래가지고 고려대학교가 가까이 있고 그리고 또 아래쪽으로는 우리가 고려대가 있고요. 그리고 자 서쪽으로는 한성대랄지 카톨릭대 그리고 서울대 치과병원이랄지 서울대병원들이 위치해 있고 그리고 성균관대 그리고 카톨릭이랄지 그리고 홍익대학교 대학 캠퍼스 등 이런 다양한 교육기관들이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성신여대 하면 굉장히 상권이 번화한 지역입니다. 이곳에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가까이에는 마로니에 공원이랄지 그리고 이곳에 대학로 특히 이곳에는 연극, 소극장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서 대학생들이 즐겨 찾는 곳, 성신여대랄지 대학로 이렇게 젊은 층들이 유입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바로 삼선동에는 가까이에 성북천 자 이곳에는 우리가 산책하기에 좋고 그리고 거기는 생태하천으로서 굉장히 어종들이 살고 있는 도심 속에 어종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주변에는 녹지 공간도 굉장히 풍성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성신대 동쪽으로 볼 것 같으면 개운산이 있고 북쪽으로는 우리가 삼각산이랄지 북한산이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우리가 문화재산이라 할 수 있는 창경궁 그리고 종묘 그리고 경복궁들이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낙산공원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사통팔달의 녹색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까이에도 재래시장들이 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렴한 물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대학교까지 특히나 학군이 정말 풍부하고요. 이 밖에도 위치적으로 유리한 장점들을 체크해봤습니다. 자, 살펴보니까 교통 호재도 추가로 있는 것 같고요. 재개발 이슈도 들려오던데요. 개발 호재 만나볼까요? 자, 그렇습니다. 이 삼선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공급 물량이 적은 지역으로서 희소성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주변에 그런 일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소매업이랄지 그리고 음식 숙박 이곳의 종사자들만 해도 약 12만 명 가까이 또 이르고 그리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자 이러한 학군 형성으로 인해서 대학생과 그 직장인 수요도 약 10만에 이르기 때문에 상당히 임차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개발 호재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주택 재개발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곳이고요. 또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이런 재개발 사업 특히 삼선 5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인데요. 자 이곳의 부지는 약
23,900여 평에 이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지하 3층에 지상 18층으로 지어지고 현재는 관리 처분 인가까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올 11월 정도면은 이주를 하기 때문에 그 이주 수요 혜택을 바라볼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약 1200여 세대로 지어지고 그리고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본 조감도 같은 경우는 바로 본 매물지 인근에 있는 우리가 동서문도 2 주택 재개발 사업입니다. 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성대 입구역에 바로 가까이 위치해 있는데요. 자, 이곳 같은 경우는 현재 조합이 설립되어 있고 그리고 이곳도 진척의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총 420여 세대로 지어지는 그런 아파트인데요. 자, 이러한 주택 재개발로 통해서 주변의 환경이 좋아지고 그리고 도로가 넓어지고 그리고 공개공지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주택의 수요가 늘어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최근에 보문동에 위치해 있는 보문 프로지오 같은 경우에도 약 1200여 세대에 달하는데 자 매매가가 약 10억대에 육박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는 2017년이었죠. 작년 재작년에 우이 신설선 이 개통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설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우이동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지하철인데요. 자, 이러한 지하철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특히 성신여대역 도보 7분 거리면 이용할 수 있는데 자, 이곳에서 환승을 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하철 자, 우이 경전철이랄지 그리고 지하철 4호선 그리고 지하철 6호선 보문역을 이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하철 1호선 등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교통망이 형성되어 있고 살기에 굉장히 좋을 뿐 아니라 서울 중심지로의 이동도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철도 호재도 체크하고 왔고요. 3선 5구역의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이곳의 집값 상승도 노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4호선 역세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신여대 입구역과 한성대 입구역, 이 주변의 투룸은 가격 어느 정도일까요? 자, 그렇습니다. 특히 3선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매물이 귀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집가는 높고 그리고 공급이 없는 지역인데요. 자, 투룸 가격 시세입니다. 자, 3억 천에서부터 시작해서 3억 3천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전세 시에는 2억 8천 500에서 3억 2천 정도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2,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면은 우리가 수요가 풍부한 지역에 이러한 투룸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고요. 자, 월세 시에는 보증금 2천에 월 90만 원에서 자, 110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경우 대출 1억 5천 그리고 1억 6천 정도를 활용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월세로 투자한다 하더라도 보증금과 대출금을 뺀 나머지 자, 1억 4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면은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북구 삼선동 주변의 투룸 시세 살펴봤습니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빠르게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 아래 전화번호 계속해서 이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곳은 재개발 이슈가 있는 곳이잖아요. 투자 포인트 어떻게 짚어볼까요? 자, 그렇습니다. 자, 이곳의 투자 포인트는 우리가 임차 수요가 많다는 것입니다. 직장인과 대학생 그런 임차 수요가 풍부한 그런 지역이라는 점. 특히 우리가 종로, 동대문 쇼핑몰이나 업무단지로 출퇴근이 편리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교통망을 이용할 수가 있다. 우리가 1호선이랄지 4호선, 6호선, 그리고 우이 경전철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통망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매물이 적습니다. 그만큼 희소가치가 있기 때문에 향후 시세 차익을 얻어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북구 삼선동에서 투룸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지역도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고경재 대표와 두 번째로 확인할 곳 바로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입니다. 5호선과 8호선 교차하는 천호역 주변을 살필 거고요. 추천해 주신 유형은 다세대 주택이네요. 시세 살펴보시죠. 약 2억 5천 100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재정비 촉진지구 이슈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인 것 같아요. 강동구 천호동으로 떠나볼 텐데요. 강남 4구인 강동구의 천호동 입지부터 확인해보죠. 자, 그렇습니다. 이제 강동구는 강남 4구에 편입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프리미엄도 얻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우리가 강동구 하면은 천호동이 가장 중심적이고 인구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특히 지하철 5호선이랄지 8호선 이런 더블 역세권을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가까이 우리가 특히 천호역 주변에는 백화점이랄지 대형마트 그리고 영화관, 재래시장 그리고 노대오 거리 등이 다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곳에서 다 우리가 쇼핑 모든 생활을 이곳에서 할 수가 있다.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천호역 인근에 우리가 천호역이 굉장히 큰 공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많은 천호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 그리고 운동이랄지 우리가 산책 그리고 이곳에 도서관까지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면학 분위기도 좋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가까이에는 천일 중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강동 초등학교가 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기가 좋은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교통 환경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가 승용차를 이용하더라도 주변에 우리가 올림픽 대로랄지 강변 북로 그리고 순환 고속도로 외곽 순환 고속도로 그리고 중부 고속도로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까지도 이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강남으로의 출퇴근이 굉장히 편리한 그러한 직주 근접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한 입지 조건 체크하고 왔습니다. 강남과 잠실로 빠른 이동 가능한 더블 역세권에서 저희 살피고 있고요. 자, 이제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 개발 같은 기대되는 개발 소식들 하나둘 하나씩 짚어볼게요. 자, 그렇습니다. 이곳에는 천호역 바로 뒷부분인데요. 굉장히 그 지역이 낙후되어 있는 지역들인데 자, 이제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자,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이 바로 뒤편에 위치해 있는데요. 자, 이곳에 아파트가 약 3,500여 세대가 들어섭니다. 현재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철거 중이고 그리고 1구역 같은 경우는 2주가 완료되고 이제 철거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철거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빠른 구역이 2구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3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우리가 두겠고 4구역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까지 얻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 1, 2, 3, 4구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건설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보여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늦어도 2023년, 24년 정도면은 자 입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주 수요 혜택도 받아볼 수가 있고 이 아파트가 새롭게 들어섬으로 인해서 주변의 가치 형성이 높아질 수 있는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업무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자, 이러한 업무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강동구가 이제 우리가 자족도시로 변모해가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고덕상업 업무 복합단지입니다. 자, 이 지역에 위치는 외곽 순환도로와 올림픽대로가 맞닿아 있는 그러한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부지가 약 7만 천여 평에 이르고 자, 이곳에 우리가 상업시설이랄지 업무시설, 유통시설, 호텔, 컨벤션, 이런 비즈니스 시설들이 다 들어오고, 자, 이곳이 이제 착공에 들어가서, 늦어도 2022년에서 3년 정도면 완공을 목표로 한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곳에 일자리가 약 3만 8천여 개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한 유동인구가 약 16만 정도에 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연간 경제 유발 효과도 약 9조 5천억에 달하는
큰 규모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엔지니어링 복합단지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외곽 순환도로 바로 상일 IC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 강동 첨단 업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완공이 돼서 이곳에 대기업을 포함해서 약 44개의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이곳에 우리가 상주 인구만도 16,000여 명에 달하는 상당히 큰 규모의 그런 업무 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자, 이 엔지니어링 복합 단지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러한 일자리가 부족하고 그리고 공장 부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자, 이곳에 엔지니어링 복합 단지를 조성을 했는데 현재는 그린벨트가 다 해제되고 이제 토지 보상 단계에 돌입을 했습니다. 아, 늦어도 내년 정도면은 이제 착공에 들어가서 우리가 2023년이나 4년 정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자, 엔지니어링 관련 그런 중소기업들이 약 200여 업체가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곳에 일자리가 약 16,000여 개 정도 늘어나고 그리고 경제 유발 효과도 1조 5천억 정도 생산 유발 효과를 발생하기 때문에 자, 강동 첨단 업무 단지 그리고 엔지니어링 복합 단지 고덕 상업 업무 복합 단지로 인한 그러한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에 수요가 넘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곳은 교통 허재입니다. 서울시에서부터 시작해서 세종 시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 사업인데요. 자, 구리에서부터 우리가 안성을 거쳐서 세종시까지 이어지는 그런 고속 건설 사업입니다. 아, 우리가 고속도로 사업은 이미 2017년도에 착공을 해서 안성까지는 자, 1단계로 2022년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안성에서부터 세종시까지는 2024년 정도의 개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혜를 받아볼 수가 있고 특히 물류비 절감이 이루어지고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 상당히 많은 일자리도 창출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강동구 천호동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덕상업 업무복합단지와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개발 모두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는 소식인데요. 자, 이렇게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에서 투룸이나 쓰리룸 정도의 다세대 주택 가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자, 그렇습니다. 투룸과 쓰리룸 가격인데요. 자, 투룸은 2억 5,100만 원, 쓰리룸은 3억 5천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전세는 2억 3천만 원, 투룸의 경우 쓰리룸은 3억 2천만 원 정도 되겠는데요. 자, 투자 금액은 2,100만 원, 그리고 쓰리룸은 3천만 원. 아직도 내가 소액으로 강남 4구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투룸이나 쓰리룸 모두 좀 저렴한 가격에 접근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 빠르게 전화 주시고 저에게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투자 포인트 강동구 천호동에서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자, 강동구의 투자 포인트입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업무단지가 조성이 많이 된다고 그랬죠. 자, 예전에는 배드타운으로서의 역할 뿐이 안 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업무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자족도시로 성장해가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은 우리 투자자분들께 향후 시세 차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잠실이랄지 문정 그리고 강남 업무단지로의 우리가 출퇴근이 편리한 그런 직주 근접형 입지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족 도시로 변모해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강동구 천호동에서 저희 다세대 주택 들여다봤고요. 자, 함께 해주신 고경재 대표님의 1대1 무료 상담에도 여러분들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액 투자로 부자 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데요. 선착순으로 딱 5명만 참석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02-3153-2668번 빠르게 예약 주시고 참석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고경재 대표님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대표님과 함께한 정보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고경재 대표님의 정보들 정리해 드릴게요.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념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 들어가셔서 센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 저희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02-3153-2668번과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계속해서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